좋은 코너킥을 몇 차례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도 중앙 쪽일지 약간 먼 쪽입니다. 헤더 맞았어! 골! 이채원이 팀에게 선제골을 선물해줍니다. 스코어 1대0. 골포스트 먼 쪽으로 갔었던 코너킥. 파포스트 쪽에서 헤더로 연결, 그리고 중앙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채원의 머리에 얹혔습니다. 먼 쪽에서 양세빈이 머리로 잘 건드려줬고요. 이후에 애매하게 흘렀던 공, 골문 바로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채원이 머리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성료 중에 핸드볼 반칙으로 노원 유나이티드의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키커는 엄예빈. 오른발 먼 거리에서 치파! 이 프리킥이 들어갔습니다. 초 장거리 득점 엄예빈이 보여줍니다. 스코어 1대0.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득점을 노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여기서 직접 오른발로 때려봤어요. 기쁨 키퍼가 팔을 쭉 뻗어봤습니다만 그대로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득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선주 쪽이고요. 높게 올려줬습니다. 김가영. 오, 지금 애매한 루즈볼이에요. 예성여 중에 득점이 터졌습니다. 골키퍼의 애매했던 볼 처리 박가연이 놓치지 않으면서 스코어 1대1. 높게 띄웠던 공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캐칭 미스.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박가연이 놓치지 않고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는 얘긴데. 전반전은 23분을 넘었습니다. 자, 뒷공간 오른쪽 나왔습니다. 서민정, 서민정 왼발! 골! 서민정이 결국 유일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진주여중이 앞서갑니다. 아, 8강 토너먼트 진출에 대한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서민정이 가장 먼저 균열을 깹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은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나요? 일단 선수들이 다시 한번 본인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걸 봐서는 득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롱볼 빌드업, 서민정 선수가 등을 지면서 돌아섰고, 아, 백지은 선수, 이수민 선수의 패스였죠. 넘어지면서 왼발 마무리. 경기 내내 이 마지막 공간 패스가 길게 이어지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패스만큼은 정확했습니다. 오른발로 길게 넣어줬습니다. 서민정, 이수민도 있고요. 서민정과 이수민, 마지막까지 이수민이 갑니다. 마지막에 골! 하은재가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기록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승부에 쐐기를 박는 진주여중.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 아, 마치 이렇게 되면 하은재 선수의 투입을 예언이라도 한 듯이 하은재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30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0. 뒤에서부터 넘어왔던 공, 예, 한정윤 선수가 오늘 내내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만 이번 처리는 조금 마음이 앞섰고요. 이수민 선수의 어시스트. 오늘 이렇게 되면 이수민 선수도 왼발 오른발 어시스트 하나씩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조별 예선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길게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박사 조건이 들어왔어요.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 다시 한번, 아, 박사 쪽 유이해즈모 로스미나 오른발 다시 한번 골! 전반 20초 만에 포항 항도중이 포문을 엽니다. 스코어 1대0. 앞서 나가는 경북 포항 항도중, 본인들에 대한 걱정은 모두 기우였다는 것을 전반 20분부터 보여줍니다. 아, 김아랑의 왼쪽 돌파, 여기서 수비수 한 4명 정도를 본인이 끌었고요. 아, 여기서 세이브가 나왔습니다만 반대편에서 마무리가 일어나면서 경기 초반부터
득점에 카세를 했습니다. 배서연이었습니다. 오른발 코너킥 올라갑니다. 어허! 들어갑니다. 광민서의 추가 득점. 스코어 2-0. 이제는 확실하게 웃는 주장 광민서입니다. 결국에 광민서의 피지컬이 포항 항도중학교의 두 번째 득점을 안겨줍니다. 이전 장면에서 좋은 세이브를 보여줬었던 김세영 골키퍼인데 이번에는 달려들어왔던 광민서의 위치를 놓쳤습니다. 그대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안겨주면서 스코어는 2-0. 이제 8강 진출에 코너킥은 낮게 갔습니다. 뒷발로 오른발 슈팅! 오호! 꽂힙니다! 1-1의 원더골! 스코어 3-0이 됩니다. 아, 1-1의 하프발리 슈팅 그대로 골대 오른쪽 상단에 꽂힙니다. 아우레온 선수가 오늘 경기 내내 팀의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줬었는데 흘러나온 세컨볼 바운드를 맞춰서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1-1. 갑니다. 중앙쪽 머리 맞았어요. 정확한 헤더. 대전 한반여중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그 주인공 안유빈. 더할 나위 없이 깔끔했었던 헤더. 안유빈이 이렇게 이번 대회 자신의 두 번째 득점. 이번 경기 팀의 첫 번째 득점을 신고합니다. 코너킥 상황. 오른발로 좋은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갔고요. 아, 이렇게 수비가 많은 상황에서도 정확한 타점, 정확한 높이로 뛰어올라서 안유빈이 헤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한 걸까요? 이 그라운딩에 약간은 넘어지면서 뒹굴렀던 장면까지. 앞으로 파고듭니다. 따라붙는 배서영. 계속해서 드리블 중. 넘어졌고요. 이 상황에서 휘슬이 불렸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페널티킥 만들어내는 안유빈. 전반전 헤더 득점에 이어서 좋은 드립을 통한 추가 골 기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수비 두 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장면. 이미주 심은 이 드리블 이후에 공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몸만 못 빠져나갔다. 다리에 걸렸다라는 판정을 내렸고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키커는 깔끔하게 방향 속여내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PK 성공시킨 김달.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고요. 이서윤 골키퍼를 정확하게 속여내면서 골문 구석으로 더할 나위 없는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김다혜였습니다. 아, 네, 여기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슈팅 궤덕. 이렇게 바로 안유빈과 껴안았었고 안유빈이 만들어준 페널티킥 밥상을 맛있게 먹방했었던 김다혜였습니다. 한 번에 뒷공간을 바라봤습니다. 1-1 상황. 오른발로 이 공에 들어갑니다. 서울 WFC 추격을 시작합니다. 스코어는 2-1로 후방으로의 뒷공간 패스가 너무나 예술적으로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수비 라인을 정확하게 깨는 패스. 한별의 골키퍼가 미리 나와 있었지만 이순옥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속여내고 오른발로 깔끔한 마무리를 지어냅니다. 트피스는 항상 주목을 이끕니다. 가까운 쪽 가는데요. 건드렸어요. 그대로! 결국에는 동점골이 방금 만들어졌습니다. 구세영이 만들어냈고 카메라를 향해 힘차게 울부짖는 서울 WFC.
이들의 화천에서의 여정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데이. 여기서 머리로 건드린 것이 한베르 골키퍼가 도저히 막아낼 수 없었던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대로 반대쪽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해온 셀레브레이션 어떤 의미인지는 좀 나중에 밝혀줬으면 좋겠네요.